예, 이번 시간부터는 연결 재무제표 이해와 활용을 보실 텐데, 이거 책이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옛날 책이고, 이거 새 책입니다. 그래서 사판 있고, 이건 이제 2019년에 11월 정도에 아마 나왔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 겁니다. 하여튼 2019년에 11월에 나왔으니까, 이 사판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뭐 내용이 좀 이것저것 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판이 나온 것이고요. 앞에 차례를 한번 봅시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배우는 건데, 차례 보시면 목차에 뭐몇 페이지 넘기면 목차가 있을 텐데, 뭐 1장 연결 회계, 아 말로 들어보셨던 연결을 배우는 거구나. 2장도 뭐 연결도 돼 있죠. 3장은 이제 지분법, 또 4장은 연결, 5장도 연결입니다. 그래서 아 연결이 메인이구나. 5개 장 중에서 지금 3장이 지분법 빼고는 다 연결이고요. 일단 마지막 장이 6장의 합병입니다. 옛날 책으로, 그죠? 3판 책으로는 7장이 있었는데, 이 책은 물론 7장이 있습니다만은, 이 책은 이제 7장이 마지막이고, 다 옛날 책은 8장까지였습니다. 어차피 7장은 두 개의 차이, 일반 갭과 IFRS 차이니까 시험과 관련 없고요. 합병까지가 메인인데, 지난 책에서는 뭐, 우리가 8장까지 돼 있었고, 7장이 별도로 있었고, 물론 그 7장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여튼, 과감하게 그 부분을 빼버리셨습니다. 물론 이제 사판만 봤을 때는 뭐가 있는지 모르죠. 아무튼, 그 시험과 무관한 그놈이 빠져 있고요. 그럼 여기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 시험과 관련돼 있고요. 세 가지 주제를 공부한다라고 제목을 통해 확인했죠. 첫 번째, 연결. 두 번째, 지분법. 세 번째, 합병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거꾸로 강의할 겁니다. 그럼 654321은 아니고요. 합병을 먼저 할 거고, 그다음 지분법, 그다음 연결입니다. 난이도가 합병이 가장 쉽고 연결이 가장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논리의 흐름상 합병을 먼저 하는 게 이해가 잘될 거예요. 합병, 지분법 연결해야 공부가 잘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끝으로 6장으로 갑니다. 183페이지 가보세요. 예, 183페이지 가면 6장에 합병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큰 와꾸를 먼저 잡아드려야지. 사업 결합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많이 들어봤던 거죠. M&A. 정말 많이 들어봤죠. M&A가 합병으로 하는데 비슷하지만 좀 틀립니다. 합병이 있고 우리 주식 인수가 있어요. 이게 M이고요. 이게 굳이 말하면 A야. M 할때뭐 합병은 이거예요. 뭐 멀저 있죠? 멀저. 이게 이제 합병입니다. A가 U를 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먹어 할때 농담이에요. 멀저가 그 합병이고요. 주식 인수는 애쿼지션, 취득했다. 애쿼지션. 이렇게 해서 애쿼지션에서 이게 A고, 그래서 그 M&A 앞글자를 딴 겁니다. 이게 주식 인수입니다. 이게 이제 연결 주제예요. 그 주식 인수가 연결 쪽입니다. 그러면 합병은 뭐냐? 이런 얘기죠. A가 B를 먹었다. 그래서 A가 B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B의 법적 실체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A만 남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합병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C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설합병이다라고 합니다. 신설합병. 왜냐면은 AB가 합병을 했는데 새로운 법인이 탄생한 거야. 그건 신설합병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하는 합병은 요 A 플러스 B가 A가 되는. 다시 말하면 A가 B를 먹고 B는 법적 실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합병이죠. 법적 실체 사라진다. 아, 먹혔으니까 실체가 이제 소멸이 된다. 그다음 주식 인수는 연결이다라고 했는데 연결은 A 플러스 B인데 A 플러스 B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A가 B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00%를 A가 B를 먹은 거예요. 요거는 50% 초과해서 A가 B를 먹은 것이다.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주식을 사서 먹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A가 B의 주식을 60% 샀다, 70% 샀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A가 B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주식 인수의 상황입니다. A가 B의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을 왕창 사가지고 사실상 A가 B를 지배하고 있다. 합병은 A가 B를 아예 먹어버린 겁니다. 100%다산 거지.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을 취득해서 먹은 것이고, 이거는 A가 B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승계해서 먹었다. 지금은 더 설명해봐야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핵심을 설명드리면은 A가 B의
어차피 다 할 얘기들이겠죠? 이제 앞으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승계한다. 그러니까 A가 B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승계하고 해서 뭐 먹었으니까 뭘 주겠죠, 그렇죠? 합병대가. 근데 사실은 이 합병은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것 같지만 처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옛날에 무형자산 할 때, 일반 기업 회계 중 무형자산 할 때 영업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공부하게 했던 겁니다. 물론 까먹었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 영업권 공부할 때 그 합병을 개념을 설명을 드린 거거든. 아무튼 A가 B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승계하고 합병대가를 주겠죠, 그렇죠? 합병대가를 뭐 현금이나 주식 같은 거 주겠죠. 승계하고 이제 합병 대가를 현금 또는 이제 주식으로 지급한다.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먹었으니까 뭘 뱉어내는 거지. 이거는 A가 B의 주식을 50% 초과하는 거죠. 그렇죠? A가 B의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 주식의 절반 이상을 50% 초과해서 취득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어쨌든 간에 A가 B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동일하다. 왜? 왜냐하면 A가 B를 지배한 거 아니냐. 합병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배했죠. B가 아예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당연히 지배한 건데 B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한 거지. 왜냐면 B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랬잖아.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라고. A가 B를 주식을 왕창 샀는데 A도 존재하고 B도 다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 그래서 쏘. 합병 후 재무제표와 FS, 그죠?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는 같다. 라는 것을 나중에 연결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나중이면 언제겠어요? 합병 다 공부하고 지분법 공부 다 하고 마지막 연결 공부할 때 연결할 때 스타트를 이거부터 다시 설명하겠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합병 후 재무제표하고 연결 재무제표, 물론 아직도 합병도 안 배웠고 연결도 안 배웠는데 결론부터 써드린 겁니다. 두 개 재무제표가 같다. 왜? 실질이 같기 때문에. 무슨 실질? A가 B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A 합병은 정말 지배한 거고 B는 그 합병 완전 지배한 거고 주식 인수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M&A 하는데 사실 합병하고 연결을 다 한꺼번에 말한 것인데 그게 M&A의 실질적인 의미였고요. 그리고 이런 거 한번 해보죠. A가 B에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식. 여기 이제 지분율 필기는 뭐 아마 이만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분율이 이제 처음에는 A사, B사 이름 주식을 취득하는 거예요. A가 B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상황이고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제 계정가면 뭐가 쓰는 거냐. 물론 A가 B의 주식을 샀으니까 A가 회계처리 하는 거지 B는 아무 짓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 목적은 뭐냐. 평가 방법은 뭐냐. 평가 손익까지 여기까지. 첫 번째 구간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겁니다. 주식 20% 미만.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은 안 배운 거죠. 배울 것들. 20% 이상. 50% 이하. 50% 초과.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하여튼 뭘 써도 제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니까 일단 써놓고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A사가 투자회사, 투자기업, B는 뭐 P투자기업, 우리가 흔히 다 쓰는 말이죠. P투자기업. 그러니까 A가 B의 주식을 산 거지, 투자한 거지. 계정 과목은 알고 있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관한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래, 보유 목적은, 보유 목적이요. 시세 차익이죠. 돈 벌려고. 다 시세 차익 목적이다. 돈 벌려고 사는 거지, 주식을. 평가 방법은 공정가치법이죠. 일명 시가법이죠. 공정가치 평가한다. 이걸 다 언제 배웠다는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 책에서 배운 거잖아요. 평가 손익은 위에 거랑 아래 거가 다르지, 그렇죠? 위에 거는 단기 손익이다. 구체적으로는 뭐 영업의 수익 비용이고요. 얘는 어디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 항목이죠. 물론 제가 기타 포괄 손익 써서도 상관없었죠. 어차피 기타 포괄 손익은 동시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꽂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단기 손익의 합계는 이익여금, 기타 포괄 손익의 합계는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뭐 그 정도는 뭐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 항목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제가 기타 포괄 손익 적어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미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울 것들이 여기가 되겠죠. 50% 초과했을 때는요, 이제 지배기업 여기부터 합시다. 여기 이제 종속기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들이다라고 해서 모회사, 자회사, 엄마 아들이다. 그러니까 A가 B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갖고 있을 때는 이거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부터는 이제 더 이상 쓰는 게 의미가 없는데 이제 몇 가지만 써볼게요. 이거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떤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는 뭐 평가 방법, 평가손익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A가 B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갖고 있을 때, 그때 연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우리가 합병 배우고 지분법 배우고 연결을 배운다고 했는데, 이때 상황, 지분율이 60%, 70%, 80%, 90%, 100% 이럴 때 연결재무지표. 연결 들어보셨죠? 야, 우리는 하나다. 응? A가 B의 주식을 저렇게 많이 갖고 있어? 우린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지배회사, 뭐 종속회사, 모회사, 자회사. 그 다음에 지분법 구간이 두 번째 구간이에요. 여기 투자기업 이렇게 하고요. 물론 피투자기업 이렇게 다 똑같이 씁니다. 근데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관계기업. 우리 책에는 이 관계기업이라는 말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피투자기업이다라고도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관계기업.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혼용해서 쓰인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우리 교재, 물론 우리 교재가 신용분석사 시험 범위가 되는 교재가 됐죠.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투자 주식 이렇게 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대체로. 그래서 정식 용어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것도 정식 용어는 뭐 관계기업. 우리 교재는 뭐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보유 목적은 얘랑 비슷합니다.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떤 지배력 정도가 아니라 이건 유의적인 영향력.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언제 A가 B의 주식을 20에서 50%, 예를 들어서 뭐 30%, 40%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배력 정도는 아니고 유의적인이 뭐예요? 의미가 있는, 응? 영어로 하면은 significant, 중대한 이런 뜻이죠. 응? 중요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뭐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평가 방법은 이제 지분법.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평가 손익은 뭐 단기 손익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분법 손익입니다. 지분법 이익 손실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여기는 뭐 아시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계정가뭐 이름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막 지웠었잖아요. 헷갈릴까 봐 그런 것인데, 하여튼 20% 이상, 다시 말하면 이때는 다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을 쓰는 겁니다. 제가 뭘 해도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해드렸던 것인데, 하여튼 이제 지분법 구간이 이때만 지분법이 아니라 A가 B의 주식을 뭐 80% 갖고 있어. 그럼 지분법도 적용하고, 그러면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은 개별재무제표 뭐예요? 합치기 전에 재무제표. A, B의 별도의 재무제표 있죠. 따로따로 재무제표 그 개별이고요. 합친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인데,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지분법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개별재무제표 쪽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지분법만 적용되고 연결재무제표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부연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각각 탑픽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뭐 필기를 하진 않겠지만은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큰 틀, 이 우리가 배울 앞으로의 큰 틀을 일단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합시다. 시작을 합시다. 이제 183페이지 보세요. 역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죠. 두 번째 단락의 첫 줄. 반면에 합병은 취득 기업이 A 기업이고요. 피취득 기업이 B 사죠. 그렇죠? 합병법인이 A, 뭐 피합병법인이 B. 그래서 용어가 다양하게 쓰일 텐데 취득 기업, 비취득 기업 또는 뭐 취득자, 피취득자. 그럼 이제 앞으로 연결이든 진법이든 합병이든 A, B 하면 알아먹어야 됩니다. A가 B의 주식을 샀다 할 때 또는 A가 B를 먹었다 할 때 A가 취득자, B가 피취득자입니다. 아무튼요. 합병은 취득기업이 피취득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자산부채를 취득 인수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다 필기해드린 거잖아요. 합병은 M&A 할 때 그 M은 A가 B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승계하고 합병대가 지급하고 이런 개념이지 주식을 사서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피취득기업의 그러니까 B사의 법적 실체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연결과는 다르다. 연결은 법적 실체가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다. 근데 합병은 A 플러스 B가 A다. 이런 얘기죠. 합병을 할 때 취득기업은 A사는 피취득기업, B사의 주주한테 대가, 이전 대가죠. 그게 합병 대가겠죠? 지급하는데 현금과 같은 자산 지급하기보다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금을 줄 수도 있지만 주식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둘 다 섞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금만 줄 수도 있고 주식만 줄 수도 있다. 읽었지만은 그냥 뭐 정리하는 것이지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일반적인 합병이 A겠죠? 값 플러스 을인데 값이다. 아까 제가 했던 A 플러스 B가 A 되는 거. B가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을 회사가 법적으로 소멸이 되는 겁니다. 상황 두 번째. 제가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거. 이거죠, 그렇죠? 값 플러스 을인데 병이 되는 거야. 그럼 박스 밑에 설명. A가 흡수합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A가 B를 흡수했다 이런 얘기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자산부채를 취득 인수하고 그리고 을 회사한테 이전 대가 지급한다. 그래 알고 있네. 이때 을 회사의 법적 실체는 소멸이 되고요. 갑 회사만 존재한다. 제가 다 설명한 거잖아요. B사는 사라지는 거라고. 그 우리 계산 문제 할 때는 100% 상황 1번 흡수합병만 나옵니다. 물론 말 문제 할 때는 이제 두 번째도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에 신설합병에 해당된다. 제가 말했죠. 신설합병. 신설합병은 우선 병회사를 설립하면서 병회사가 갑회사, 을회사의 자산부채를 인수하고 갑회사, 을회사한테 이전 대가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새로운 회사가 갑을의 자산부채를 승계하고 걔들한테 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거. 그게 이제 신설합병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가 탄생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갑회사, 을회사는 소멸이 되는 거다. 말 그대로 갑 플러스 을이 병이 되기 때문에 갑회사, 을회사는 병회사한테 먹혔다 이런 얘기죠. 다음 페이지, 합병의 회계처리. 먼저 박스부터 보세요. 제가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승계한다고 했어요. 그죠? 박스 보시면 자산부채를 승계한 거죠. 걔가 다 공정가치겠죠. 대변의 자본금 등은 뭡니까? 현금 주면 현금이고 주식을 주면 자본금 플러스 주식발행 추가금이 되겠지. 나는 자본금 플러스 주식발행 추가금 못 알아듣겠어. 괜찮아요. 예제를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아무튼 주식 주면은
자본금 플러스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요. 현금 주면 현금이 되겠죠. 그 대차 차익이 영업권 또는 연가 매수 차익인데 우리 무형자산의 영업권 공부할 때 이미 살펴봤던 것입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되겠고요. 연가 매수 차익은 영업의 수익이 됩니다. 수익이 됩니다. 걔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예제를 풀면은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뭐 눈으로만 살짝 발랑합시다. 의미도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 하고 박스 위에 그러니까 이 제목 2번 밑에 합병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취득하는 거래의 취득법으로 보는 관점하고 또는 결합 대상 기업의 소유주 지분이 통합되는 지분 통합법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IFRS 모두 전자인 관점인 취득법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취득법하고 지분통합법이라는 이론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취득법은 A가 B를 먹는 걸로 A가 B를 취득하는 걸로 지분통합법은 A가 B가 합쳐지는 걸로 단순하게 합쳐지는 걸로 보겠다. 옛날에 회계처리는 두 개가 다 뭐 인정이 됐었어요.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개정이 돼서 취득법만 인정이 되는 걸로 그래서 합쳐지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A가 B를 먹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랑 결혼했다. 그럼 우리가 합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배우자를 먹는 걸로. 응? 먹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분괘가 박스로 나온 것이고요. 하여튼 그게 이제 취득법입니다. 그 박스 밑에 위에 분괘에서 피취득자, 그 B사로부터 취득한 자산하고 인수한 부채 순액보다 지급한 대가가 많으면 영업권이고 반대라면 연가매수 차익인데 뭐 금액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느낌이 딱 오죠? B의 자산이 100이고요. B의 부채가 만약에 70이야. B는 얼마야? 순자산 공정가치가 지금 30입니다. 30인데 내가 걔한테 40을 줬네. 30짜리 회사인데 40을 줬네? 10만큼 웃돈 준 거죠. 그게 영업권이에요. 합병 시에 웃돈, 합병 시에 영업권이죠. 합병 시에 어떤 그 권리금, 합병 시 권리금, 웃돈 준 거. B사는 30억짜리 회사인데 40억 줬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으니까 더 줬다. 그게 영업권이죠. 만약에 30짜리 회사인데 20을 줬네? 10만큼 싸게 샀죠? 연가 매수 차이. 염가 매수 차익에서 수익입니다. 염가 소금 가격으로 샀다. 싸게 샀다. 굉장히 싸게 샀다. 그래서 염가 매수 차익은 이제 수익으로 되는 겁니다. 싸게 샀을 때는. 물론 이런 것을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무형자산 쪽에서 다 학습을 한 건데 뭐 까먹었으면은 뭐 새로 공부하는 느낌이 들 텐데 박스 밑에 이미 읽은 것이죠. 그러니까 싸게 샀으면은 염가매수 차익, 비싸게 샀으면은 영업권이라는 자산. 이와 같이 합병하고 연결은 모두 사업결합에 해당되므로 합병 연결 회계처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제가 이미 이쪽에다가 필기해드렸었죠. 합병 후에 재무제표하고 연결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같은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먼저 다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연결 공부하는 게 쉬워요. 근데 이 책은 막 뒤죽박죽돼 있죠.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합병하면은 그럼 뭐가 뭔지 모르고 다 어려워요. 근데 합병, 지분법, 연결 이렇게 공부하면 좀 그래도 극복이 됩니다. 하여튼 일부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책입니다. 우리가 고급 회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 지분법, 합병 다 고급 회계입니다. 186페이지 그림 2. 취득법의 적용 절차인데 외워야 될 것 같지만은 절대로 이건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눈으로 보세요. 취득자를 식별한다. A겠죠, 그렇죠? A가 B를 먹었냐, B가 A를 먹었냐? 왜냐면 취득자가 합병 분괴를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 취득일이 뭐겠어요? 합병일입니다. 합병일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다. 그러니까 B사의 자산 부채를 공정 가치로 승계하려고 하는 거니까 B사의 자산 부채를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두 번째고 세 번째 이전 대가. 이전 대가 걔도 공정 가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동글뱅이 세 개 친 다음에 공정가치다. 이제 적어보세요. 동글뱅이 3개가 뭐야? 자산, 부채, 이전대가 모두 다 공정가치.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도 공정가치고 너도 공정가치고 너도 공정가치다. 대차 차익이 영업권 또는 연가매수 차익이다. 우리 기준서는 다 공정가치로 측정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 부채랑 이전대가 모두 다. 그러니까 현금 주면 현금 자체가 공정가치고요. 주식을 주면 주식의 공정가치가 되겠죠.
뭐 구체적인 것은 역시 예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대차 차익이 영업권 또는 염감의 차익이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외울 거 하나 없고 시험에 낼 건 없다. 2.1. 취득자의 식별과 취득일의 결정. 그러니까 A사가 누구냐? 그 다음에 합병일이 언제냐? 마지막 줌. 합병은 다른 기업을 취득하는 거래다. 취득법이니까요. 누가 취득자고 피취득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가 AB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 당연하죠. A가 붕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랑 결혼했는데 내가 배우자를 먹은 거냐, 배우자가 나를 먹은 거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붕괴를 할 수도 있고 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그래서 그건 다르다 이런 얘기죠. 표 1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취득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외울라 하지 마시고 그 뉘앙스로 좀 접근하시면 돼요. 첫 번째, 주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 그 이전이 뭐 제공하는 것이죠. 뭐 부채를 부담하는 사업 계획. 그러니까 A가 B한테 현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건물 같은 자산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다 합병대까지 아니면은 부채를 인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주거나 부채를 인수하거나 그게 다 합병대가인데 취득자가 어떻게 되세요? 현금, 자산 이전한 기업 또는 부채를 부담한 기업. 그러니까 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놈이 취득자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상대적인 크기. 예를 들어서 뭐 자산, 수익은 뭐 대표적으로 매출이 되겠죠. 뭐 자산, 매출, 이익 이런 것들이로 따지는 거. 그럼 뭐 이번엔 상대적 크기가 유의적으로 큰 기업이 결합 참여 기업 A가 아니겠냐 이거죠. 아니면은 기업이 셋 이상 포함된 사업 결합이야. 그럼 뭐라 됐어요? 결합 참여 기업의 상대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이 결합을 제안했는지도 고려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누가 합병을 주도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말면대로 나오면은요 뭐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그 뉘앙스로 하시면 돼. 뉘앙스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번째 같은 거 상대적인 크기 갔을 때 뭐 상대적인 크기가 작은 기업이 취득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유치하게. 그러니까 뉘앙스로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사업 결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업이 지분을 발행해서 설립한 경우,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지분을 발행해서 설립한 경우는 이제 신설합병 얘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그런 케이스. 그거는 사업 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 참여 기업 중 한 기업을 전술한 지침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미 서술한 지침 말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서술한 거 위에 있는 세 개에 그런 거를 적용해서 취득자로 식별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신설합병 얘기인데 A 플러스 B가 지금 C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A, B 중에 취득자가 있는 거지 C가 취득자는 아니다.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서술된 그 세 가지 문장 그런 걸 고려해서 취득자를 결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 아니면 B가 되겠지. 근데 만일 예외입니다. 예외. 새로운 기업, 그러니까 C가 현금이라든가 자산 이전 또는 부채를 부담할 경우라고 하면은 취득자가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항상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C가, AB 말고 C가 취득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이제 원칙을 아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원칙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AB가 되는 것이지 C가 되는 건 아니다. 박스 밑에 실무에서는 지분 교환, 주식 주는 거 말하는 것이죠. 지분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이 가장 흔하다. 그러니까 합병할 때 현금보다 주식을 주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피취득자의 소유주한테, 그러니까 B사의 주주한테 취득자 A사가 신주를 발행 교부하면서 피취득자, 그러니까 B사의 소유자가 갖고 있던 피취득자의 주식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지분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A, B가 있는데 이제 B의 주식을 뺏고 A의 새로운 주식을 준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B는 사라질 테니까 B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고 A가 합병 비율 같은 걸 잘 고려해서 알아서 주식을 막 주겠죠. 합병이 이루어지면 피취득자는 법적으로 소멸하므로 피취득자 받은 주식도 소멸된다. 제가 말했죠.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교환으로 이루어진 사업 결합의 경우 표 2와 같이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것을 고려한다.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박스. 요거는 아까 그 박스보다 조금 더 지엽적으로 나온 것이죠. 취득자 식별인데 지분 교환, 주식을 줬을 때 얘기니까 좀 더 구체적인 것이고요. 요거는 아까 거보다 덜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한 3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3개만 딱 보세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세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역시 지엽적인 것인데 느낌으로, 뉘앙스로 보시면 돼. 느낌 말고 뉘앙스로. 누가 취득자냐,
첫 번째, 고려에서 뭘 고려하는 거요? 합병 시 고려여서겠죠. 사업 결합 후 결합 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의결권. 의결권 알죠? 의사결정 권한. 그 취득자가 누구냐? 취득자는 보통 결합 참여 기업의 소유주 중에서 결합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가장 큰 부분을 찾아 보유하거나 수취하는 소유주가 결합 참여 기업이 된다. 역시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가장 작은 부분 소유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유치하게. 그러니까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또는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고 뭐 크다, 작다 뭐 그런 거로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결합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보시면 취득자는 보통 결합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뭐 의사결정기구는 뭐 대표적으로 이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지명하거나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소유주가 속한 결합참여기업이 취득자가 되어야 돼서 아니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반수 이상인데 뭐 30% 이상 유치하게 뭐 그렇게 낼려면 낼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경영진의 구성 보시면 결합 참여 그러니까 결합기업 경영진 대부분이 결합 참여 기업의 이전 경영진으로 구성된다면은 그렇죠? 구성되는 경우에 취득자는 보통 그 경영진에 속한 결합 참여 기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사실상 누가 지배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외울라 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뉘앙스 갖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박스 밑에 취득자는 취득일에 합병일이겠죠. 합병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오케이. 이때 취득일은 그러니까 합병일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다. 그래서 합병한 날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 되겠죠. 취득자가 그러니까 A사가 피취득자 B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해서 이전 대가를 줘서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의 종료일이다. 그럼 여기 지금 세 줄의 문장, 이거 세 줄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심 뭐예요? 종료일, 자산 부채를 인수한 날의 어떤 종료일이다. 시작일이 아니라 종료일이다. 그게 다 끝난 날에 자산 부채 다 취득하고 인수하기 이제 마지막 날, 그게 합병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 뭔 얘기요? 이거 말하는 거죠. 자산부채 공정가치로 식별한다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막 등장하겠죠. 봅시다. 인식원칙. 취득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한 자산하고 그렇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가 취득일에 자산부채 정의를 충족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자산부채를 분괴하려고 하는데 분괴한다는 게 인식요건이잖아요. 인식요건은 원래 세 가지잖아요. 정의를 충족하면서 미래 경제 효익의 유출, 그러니까 유입출 또는 유입 가능성 높다. 세 번째가 그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충족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시험에 안 나오겠죠. 너무 뻔한 문장이라서. 다음 페이지. 189페이지의 세 번째 줄. 비취득자, 비사가 재무제표에서 인식하지 않은 자산부채도 취득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식별 가능하다면은 자산부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참 문제 내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럼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나처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 써 있으니까 보면서 쭉 읽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흔하진 않겠지만 비취득자가 B사가 부여하고 있는 기계장치 내용유수가 경과되어서 장부금액이 0이다라고 하더라도 취득자가 이를 식별하고 공정가치 측정할 수 있으면 취득자에 포함될 수 있다. 어차피 예를 드는 거니까 뭐 예시까지가 나오는 건 아니죠. 아까 결론 문장 그 두 줄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내용 유수가 끝이 나가지고 지금 장부가가 0이래. 기기장치가 지금 있는데 장부가가 0이래. 근데 이 감가 상각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취득할 때 이미 잔존가치 내용 유수 다 정해가지고 그냥 상각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계장치 사용한 거 있다 하더라도 장부가는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합병이라는 것은 A가 B의 장부가로 승계하는 게 아니라 공정가치로 승계하는 거잖아. 공정가치로 승계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마치 A가 B를 어떤 경매시장 같은 시장에서 돈 주고 사는 거야. 실질 가치로.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가치로 승계한다는 얘기는 새 출발하겠다는 얘기죠. 합병할 때만큼 새 출발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B의 가치가 B의 장부가가 0이다라고 하더라도 A가 공정가치가 있다라고 판정되면은 그냥 공정가치로 승계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장이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B의 자산부채가 재무제표에 없다 하더라도 A가 봤을 때 자산부채다라고 판단되면은 자산부채로 회계처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시가 더 있는데
피취득자가 비용을 인식한 연구비가 있는데 취득자가 봤을 때 무형자산 될 수 있다. 이거 사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무형자산 쪽에서 개발비할 때 설명한 것인데, 만약에 얘가 설명을 안 했나? 하여튼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제가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했는지 저기서 했는지 헷갈릴 때가 가끔 있어요. 하여튼 뭐 안 했다 치면 뭐 지금 합시다. 이런 거예요.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개발비, 경상결비 이런 게 있잖아요. 까먹었죠, 그쵸? 무형자산 할 때 개발비, 경상결비. A가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개발비, 경상개발비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산성 있으면 개발비, 무형자산. 자산성 없으면 경상개발비 비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B사가 신제품 개발할 때 걔네들이 경상개발비로 비용 처리했대. 근데 A사가 봤더니 야, 이거는 자산성 있네? 개발비 될 수 있다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B사가 회계 처리한 거를 A사가 다 무시하고 세출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개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그 밑에 운영 리스. 운영 리스. 아, 리스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또 리스, 다시 말하면 특수회계를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운영 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빌린 거지. 내가 만약에 에코스를 빌렸어. 그럼 연도 말에 차변에 운영 리스로 비용, 대변에 현금에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내가 리스를 내는 거니까 그 리스료가 임차료입니다. 하여튼 리스는 그냥 임차. 그래서 운영리스 계약에서 자산을 이용하고 있는 피득자가 합병하는 경우에 취득자는 운영리스 조건이 시장 조건에 비해서 유리하다면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불리하면 부채를 인식한다. 아,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친절하게 예시까지 잘 써놨습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예시가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지금 방금 세 줄을 또 시험에 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피취득자, 그러니까 B사가 연간 리스요, 임차료겠죠. 임차료를 지금 1,000만 원씩을 내고 있는 운영리스 계약을 하고 있는 이 B사. 그러니까 지금 B사는 운영리스 이용자야. 리스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1,000만 원을 리스로 내고 있대. 근데 합병 과정에서 승계하기로 하는 것을 이제 시장 가격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리스료가 1,000만 원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리스료가 원래는 한 1억이 되는데 지금 1,000만 원을 내고 있다는 거. 지금 책에 1,000만 원 나왔나? 하나 이시지만은 지금 B사는 지금 운영리스 이용자인데 리스료 1,000만 원 내고 있대. 근데 원래 시장 가치는 1억인 거야. 그럼 9,000만 원만큼 지금 싸게 지금 리스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회사가 이 B사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운영리스 이용자 이 회사, 그렇죠? 이 회사를 먹으려고 할 때 지금 9,000만 원만큼 유리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만약에 시장 가치보다 비싸게 임차를 내고 있으면 그거는 불리한 거니까 부채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차액만큼 효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차액만큼, 그 9천만 원만큼은 이제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어떤 권리, 미래 권리이기 때문에 미래 어떤 리스를 좀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비싸게 하고 있으면 이제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를 좀 비싸게 주고 리스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니까 이제 부채죠. 자산의 정의가 미래 권리고 부채 정의가 미래 의무니까요. 그럼 다시 원래 문장으로 돌아가서, 아, 그렇죠? 그게 이제 리스 이용자가 있는데 우리 어떤 회사가 그 리스 이용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리스 이용자가 시장 공정 가치보다 싸게 리스 계약했으면은 우리는 혜택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왜 우리가 합병하면은 또 그 리스 계약에 쭉 이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거니까 자산 가는 것이고, 시장 가치보다 비싸게 리스료를 B사가 내고 있었으면은 먹으려고 하는 A사는 이제 부채로 인식한다라는 상당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됐고, 양가로 이번에 측정 원칙입니다. 취득자 A사는요,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 가치로 인식한다. 이미 알고 있죠? 얘만 공정가치가 아니라 합병대가도 공정가치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조금만 더 봅시다. 양가로 3번 인식 원칙의 예외.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에 대해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는 인식 원칙을 항상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야? 한번 읽어볼까요? 취득자 A사는 피취득자 B사가 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우발 부채에 대해서 그것이 과거 사건에서 발생한 현재 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식별 가능 부채로 인식한다.
즉 의무 이행을 위한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 매우 높지 않더라도 사업 결합 과정에서 그러니까 합병 과정에서 우발 부채로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낼려면 낼수 있겠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A가 B를 합병하려고 해. B사가 우발 부채,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옛날에. 충당 부채, 우발 부채에서 불확실한 부채, 그러니까 추정 부채겠죠. 추정 부채는 충당 부채, 우발 부채가 있는데 충당 부채 인식 요건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충당 부채고 요셋 중에 하나라도 인식이 안 되면 우발 부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충당 부채는 부채로 회계처리가 되는 것이고 우발 부채 주석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B사가 충당 부채 인식 요건 중에서 하나가 충족이 하여튼 하나라도 충족이 안 돼서 우발 부채로 주석에다 기재했대. 근데 A가 봤을 때 충당 부채라면 충당 부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래는 FM대로 하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충당 부채인 건데 여기 얘기 뭡니까? 셋 중에서 두 개만 충족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복습해 봅시다. 옛날에 일반 기업 회계를 좀 배웠던 충당 부채 복습. 물론 머릿속에 안 남아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 남아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이미 합병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 머릿속에 지금 세팅이 다돼 있거든.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아, 전 당연히 세팅이 돼 있어야 돼. 좀 맨날 밥 먹고 하는 짓이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대단한 사람이죠. 세 가지 뭡니까? 근데 별거 없어요. 원래 인식 요건이 세 가지잖아요. 정의를 충족한다. 이거 충당 부채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충당 부채 인식 요건. 부채 정의를 충족한다. 두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 매우 높다. 세 번째, 그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 원래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충당 부채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 높다. 그거 충족이 안 된다. 두 가지만 충족돼도 충당 부채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마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까 B사가 자산부채 인식 안 해도 A사가 자산부채 인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B사가 우발부채 처리해도 A사가 충당부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2.3. 이전 대가의 측정. 합병 대가겠죠, 그렇죠? 물론 걔도 공정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가치가 굵은색으로 세 번째 줄에 끝에 나왔네. 이전 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셋다 공정가치라고. 자산, 부채, 이전 대가 다 공정가치라고. 그럼 2.3 첫 줄부터 봅시다. 취득자 A사가 피취득자 B사로부터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하면서 이전 대가를 지급한다. 그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취득자는 주로 취득자의 지분 상품을 이전 대가 지급한다. 그렇죠? 현금보다 이제 주식으로 많이 준다 이거예요. 주식으로. 현금을 등의 자산을 지급할 수도 있고 부채를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전 대가는 다 공정가치다. 그러니까 주식을 줘도 공정가치고 현금 줘도 공정가치고 부채를 인수해도 공정가치다 이거죠. 이 모든 게다 인수 대가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산을 주거나 아니면 부채를 내가 떠안거나 다 어떤 공정 그 이전 대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줄만 더 봅시다. 취득이래, 합병이래. 아, 요세 줄은 어려운 건데, 요세 줄은 어려운 건데, 이거 뭐냐면은, 이거 사실 지금 하는 세 줄은 이해가 안 되면 정상입니다. 뭘까요? 취득이래. 이거 지금 나올 문제 아닌데, 사실은. 공정가치랑 장부가가 다른 자산 부채가 이전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역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취득자는 A사는 이전된 자산 부채를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차손익이 있으면 당기손익이다. 지금 하는 얘기 제가 할 텐데 못 알아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X년 초가 있고 X2년 초가 있다고 봅시다. A사가 이제 B사 이제 주식을 30% 취득한 거예요. 그리고 A가 이제 B의 주식을 나중에 70% 취득한 거. 뭐 어차피 뭐 사업 결합이니까 주식을 취득하든 자산 부채를 인수하든 뭐다 똑같은 개념인데. 하여튼 지금 상황은 지금 사업 결합에서 뭐 주식 얘기니까 뭐 연결 재무 재배 상황이죠. 뭐 주식 인수. 아무튼 이랬을 때 매도 가능 증권이 북밸류, 장부가 말하는 거죠. 아, 또 영어 또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장부가라 씁시다. 이때 이게 뭐랄까, 뭐 50이다라고 칩시다. 취득가는 여기는 취득가가 만약에 뭐 100이다라고 칠게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합병일이 되겠지. 여기가 이제 사업 결합일이 되겠죠. 취득일이 된다는 겁니다. 합병으로 치면 합병일이고 뭐 연결이면 뭐 그것도 뭐다 치고 하여튼 공통적으로 다 취득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좀뭐 주식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연결 재무제표 상황인데, 그래서 이때 이전 대가 어떻게 계산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지금 하는 거는 지엽적이고 어렵고 나중에 우리 뭐라 할까 연습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랑 관련된 거니까 그냥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요 100도 이전 대가지만은, 근데 이게 만약에 X2년초에 페어밸류 공정가치가 만약에 60이다라고 칩시다. 그럼 60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차이의 요 10은 우리 교재에 뭐 그렇게까지 나와 있진 않지만은 매도 가능 증권 뭐 처분 이익으로 10을 처리해라. 이건 뭐 단기 손익인데,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이거는 CFO입니다. CFO 참고조 이런 거는 회계사 용이에요. 회계사요. 세무사도 고급 회계 거의 안 나와요. 회계사, 그러니까 우리 시험 바로 위에, 그러니까 회계사용입니다, 이거. 다만, 그래도 요거는 꼭 챙기자. 이때 비록 취득할 때, 장부가가 하여튼 50이었대. 근데 이 X2년초에는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에 공정가치 바뀌잖아. 60이야. 그러면은 이전 대가할 때 60으로 가야 된다. 왜? 원래 둘다 공정가치로 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로 간다. 이거는 이해가 쉬워. 다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 50으로 이제 처리, 그 차변에 뭐 매도 가능 증권 대변에 현금 50 이렇게 분기를 했는데, 요 10만큼이 이제 매도 가능 증권 뭐 평가액이 있는데, 그 매도 가능 평가액을 처분이 돌려주는 것인데, 제가 때려주고도 이해를 못 시키겠죠. 왜냐면 그 분기하는 거는 너무나 지엽적이니까요. 말로 지금 수다닥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너무 오바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나중에 연습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요거 60을 넣는다. 요걸 그냥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이 상황이 뭐야? 30%일 때는 50% 초과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연결 재무제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70% 취득했으니까 드디어 50% 초과가 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X2년초가 취득일이 되는 것인데 50 말고 60으로 간다. 그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이건 너무나 지엽적인 거야. 왜냐면 이거는 회계사용이야. 회계사 시험 보는 사람들 용. 그럼 다시 한번 그 문장 볼까요? 취득일에, 그러니까 X2년초에 공정가치상 장부금액이 다른 재산 부채가 이전 대가에 포함된 경우,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다른 경우에 이전된 재산 부채를 취득 현재 공정가치 재측정하고 50 말고 60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공정가치 측정이니까. 그리고 차손익이 있으면 당기순이니까, 공정가 측정한다까지 하시면 되고 차손익은 당기순인데, 그거는 너무 지엽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만큼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이 처분될 때 처분위로 돌려주는 것인데, 그건 회계 사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오바다. 우리가 모든 걸다알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 적합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합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